네, 연말에도 사장님이 미쳐갑니다 시리즈 계속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말에도 추워지니까 입 놀리기가 이렇게 점점 귀찮아져요. 입이 크게 잘안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세요. 말할 때. 춥게 주무시나 보죠? 야, 그건 아닌데 이게 막 겨울에 에너지를 이제 아끼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막 여름에 막 버즈비TV의 고품격 아, 학교 왜. 버라이티에다가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버라이티 이렇게 되죠 자꾸. 스스로 기운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일러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안 망가진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태라 그러니까 오늘 AS를 결국 고민하다 부르긴 불렀는데 오면서 이게 온수를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온수 온도를 최대한으로 해놓으면은 딱그 느낌 있죠. 뭔가 샤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닌 아, 되게 애매한 미적지근하군요. 미적지근한 것보다 약간 덜 찬. 그러니까 안 차가운 정도의 느낌의 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굳이 이딴 온도에다가 샤워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미묘한 온도. 그 물빨은 세요? 예, 그 수압은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걸 조금 트세요, 조금. 그러니까 다 틀지 해봤어요. 말고 다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아, 다 그러면 해봤어요. 밑에도 다 해보고. 수납 그러니까 모터 뭔가 뭘 하나 갈아야 되는 예, 것 수납 모터 같은데, 고장났어요.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 귀찮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겨울에 이런 식으로 살려고 내가 가스비 내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아닌데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AS를 부르고 왔습니다. 방은 뜨뜻해요? 방은 괜찮습니다. 근데 난방은 괜찮은데 잘한데 온수가 온수가 예, 잘 고장나요? 온수 쪽에. 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확 고장 나갔고 일로 돌려도 찬물 일로 돌려도 찬물 이러면은 바로 전화를 할 바르고는 있는데 텐데 이게 못 씻을 정도는 아니고 예. 아, 그래도 좀 이게 참 애매해요. 네, 좀 뜨뜻하게 씻어야죠 그래도. 그럼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오늘 불렀습니다. 네, 목욕탕에서 김이 펄펄 나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이 안 보여야 돼요. 약간 앞이 안 보여야 돼. 그렇습니다. 면도하려고 아이씨. 그쵸, 면도할 때 짜증이 나야 돼요. 이거 비누로 닦아야 되니까. 그렇죠. 비누로 닦고 한번 하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보일러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따뜻한 겨울 월동 준비하시고요. 지금 선생님은 뾱뾱이도 붙이고 네, 계신다고? 뾱뽁이도 붙이고 저희가 시골이라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파 주의하시고요. 월동 준비 잘하셔서 따뜻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높은 저렴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아메리칸 디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입니다. 지난 시간에가 우리 심심심이었죠? 네, 싱글만 있으면 약간 심심하다고. 요거는 이제 험심심. 네. 약간 험하고 네. 네, 그런 느낌 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가격이 똑같죠 이것도. 194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약간 올라갔어요. 이거 33% 할인이 적용된 게 맞는데 네. 저게 원래 가격 282만 원이고 이건 289만 원이에요. 9만 원이죠. 네. 그래서 할인된 가격이 약간 높습니다. 어쨌든 할인율은 33%로 3%, 동일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탐 첫 100회 넘어갔고 처음으로 이제 그랜드 오픈을 했을 때 네. 하고 나서 한 두어 달 지났을 때 굉장히 빨리 했던 기어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줘도 안 친다고 네. 소주 세잔 주셨거든요. 이제 얼마나 생각이 바뀌셨는지. 선생님이 그때 한 주평이 네. 줘도 안 쳐였고 그럼 네. 절 주세요였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이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요거 셀렉트 엘더 우레탄의 메이플렉 C쉐입 4개 네. 네, 메이플 로즈우드 지판 이거 안 재봐도 되겠죠? 가능하고요. 똑같겠죠? 네, 99cm고요. 무게만 재보겠습니다. 노이즈리스 N3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그리고 마지막에 험버커가 펜더 DH1 험버킹 픽업 역시 S1 스위치 달려 있고요. 나머지 스펙은 동일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더 무거워요. 험버커 무게가 있지 않을까요? 또? 아, 그렇군요. 요거는 이거 3.7 3.7? 3.75? 이거 가벼워. 이것도 로즈우드가 가벼워요. 이것도 가벼워요. 네. 이게 3. 이게 3. 58, 3.72 72? 예. 예 나는 기법 기법? 그럴 것 같아 딱 64? 아 64네 아까랑 비슷한가 보다 네. 메이플이랑 64고? 메이플은 비슷하네요 예. 3.58? 이게 더 무겁네 이게 왜 무겁지? 완전 틀렸네요 잘못 났나? 3.8이에요 아유 이 바디가 무겁네요 이건 우와 3.8이에요 예. 로즈가 3.8 이것도 다시 한번 나와보자 왜 이렇게 두 개 다 무겁지 난? 364 이것도 그러니까 네. 잘못 놓은 건 이거는 아니야? 로즈우드가 무겁네요. 그 희한하네. 이게 역시 나무가 뽑기가 굉장히 이게 있나 봐요. 중요하다고요. 네, 있나 봐요. 근데 이게 3.8? 희한하네. 이게 더 무겁게 느껴지죠. 무게가 이게
아니 또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역시 예, 이게 좀 무게는 원효대사의 골물이죠. 예. 두께 45에 뒷둘레만 재보겠습니다. 뒷둘레는 각 모델별로 동일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네. 여기 하나만 재볼게요. 네. 12. 여기가 10입니다. 74겠죠 뭐. 74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럭스는 심심함이든 심심심이든 다 74입니다. 네. 이게 이제 뮤즈텍에서 나온 마이크로 튜너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켜지고요. 이렇게 하면 꺼져요. 네, 요게 참 편해요 시스템이. 그리고 잘 읽어요. 그 전에 던롭에서 나온 거가 그거는 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통기타는 잘 읽는데 울림이 있으니까. 요거는 베이스까지 다 읽을 수 있다고 다 합니다. 7연 기타까지 다 읽는답니다. 네. 좋네 이거. 뮤즈텍 이런 거 잘 만들어. 우리, 맞아요. 네. 왕중왕 전에도 뮤즈텍이 많이 출품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따가십시오. 네. 네. 이게 덜 심심하다. 이게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네. 험버커 바이패스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네. 누르면 무조건 험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톤도 안 먹고요. 네. 그냥 이걸 가는 거예요. 저거 누르면 그냥 험해지는 네. 거죠. 네. 네. 쳐도 좋네요 아주. 마샬 클린. 험해지고 있어요. 잡음이 없어서 참. 네, 요거 개인 좀 쫙 올려가지고 백킹 한번 들어볼게요. 시원하게. 팔에다 마이크. 아, 활용도가 높죠. 오, 기분 좋은 한번 목소리 납니다. 마샬롬 해놓고 예. 락킹하게 좀 신나게 좀 그러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로즈우드 한 예. 번만 살짝 듣고 로즈우드로 바로 시연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은 로즈우드 아닐까요? 네. 예, 로즈우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역시 편안합니다. 네, 네. 편한 게 장땡이야. 맞습니다. 편한 게 장땡이죠.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우리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네, 진행되었던 MBS 마스터빌더 시리즈 1955 텔레캐스터 렐릭 존 크루즈 모델이었죠. 네. 여기에 뭐 다양한 여러분들 뭐 한주평들을 달아주셨는데 오랜만에 아주 점잖고 딱 포인트 되는 한주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마로블린 깁스님이 달아주셨어요. 역시 MBS는 무아지경 병호 선생님의 약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아지경 네. 병호 선생님? 그렇죠. 빈티지 MBS. 스타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건프라 고맙습니다. 신발도 빈티지는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가니까요. 남자의 로망은 어쩌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품격 같은 것일지도 한줄평 팬더의 품격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 좋네요. 네, 좋은 한줄평 감사드리고요. 이거 누르니까 네. 볼륨도 안 먹어. 그렇죠. 와씨,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 죽어! 막 이런 네, 거죠. 기타. 네. 기타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흉폭한 스위치가 달렸다니. 네, 네. 다 조져 버튼.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지름평 33% 깎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기타 두 개 사는 기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심심심이 심심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네. 이게 조금 진짜 몇만 원 비싼데 네. 1, 2만 원 비싼데 활용도가 기, 쫙 올라가죠? 두 배 기타 두 개 아 근데 그게 그 마시라 개인이 엄청 기분 좋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싱글하고 험하고 밸런스 맞추기가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네, 이건 그렇죠. 네, 뭐 자기가 이거 바꿔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 험으로 바꾼다 뭐 싱글형 험으로 바꾸시는 분도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밸런스가 그냥 맞아서 나오네요. 네. 이거 소개 안 해드렸네. 이건 메탈러트입니다. 네. 이게 줄을 뭐 안정성으로 한다는데 솔직히 이건 좀 싫어합니다. 예. 그냥 본노드로 하지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교정기. 예. 이게 이게. 예. 예. 제가 그 저 사이트에 예. 질문 와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 사이트에 거기다가 제가 뭔 기타를 샀는데 무슨 픽업이랑 어떻게 뭐 합이 잘 맞는지 이걸 빼고 험버커를 뭘 다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제가 항상 답변해드리는 게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예. 저는 사실 안 바꿔요. 제가 귀찮아하는 것도 있지만 예. 웬만하면 거의 한 70-80%의 확률로 망하죠. 네, 남들이 안 하는 조합을 하면 우리가 뭐 우리 볼켄 코어 사운드라든지 네. 뭐 RD250이라든지 콜트의 G250이라든지 스윙의 무슨 뭐 S100이라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어떤 기타인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험버커가 필요하면요 험버커를 원래 있던 싱글을 판에서 험버커를 달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디럭스를 사시는 네, 게 이게 사시는 네, 게 그게 더 좋은 안정적인 선택이 아닌가? 아니면 뭐 저렴한 깁슨 기타도 저렴한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말. 안전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33% 할인 적용되는 스트라토캐스터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메리칸 디럭스, 네, 디럭스. 네 HSS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지금 뭐 디럭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빈티지하게 생겼으면서 이게 팬더로 따지면 최고 하이엔드급 기타여야 되는데 네. 그놈의 무슨 커스텀샵 MBS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규 라인 중에서는 탑이라고 보시면 되죠. 탑이야 탑. 네. 네 이렇게 디럭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좀 이제 그만 미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귀찮아요. 완전히. 네 귀찮아 죽겠어요. 네. 연말에는 좀 제정신 붙들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네. 말년이시라면서요. 네. 말년에 네 사장님 말년에 네. 사장님 말년에 정신줄 잘 부여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